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저희의 게임은 줄줄이 말해요라는 코너예요. 줄줄이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국집 메뉴 대기입니다. 네. 자, 김용용 씨부터 갑니다. 짜장면. 자, 짬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찹탕밥. 경호 씨 찍고 왕복. 아, 왕복이야? 오케이. 오. 오케이. 이런 식인데 너 빼고를 저희가 그 전에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자, 라면 브랜드 대기입니다. 어? 대신 신라면, 진라면 빼고! 하나, 둘, 셋. 열매라면. 아, 욕심부리지 아, 말라고요. 내가 말하는 무슨 상 하지 마요. 저 제발 쳐! 아니 그렇게 나무가 싸운 얘기하는 야 한 대 쳐라 그냥! 연습 게임인데! 한 대 쳐 그냥! 안 돼 막 쳐는 하면 좀 힘들어 열매라면 안 돼요. 아 알았어. 근데 1번이 어려워. 원래 1번이 어려워. 알았어. 방 귀에다 대고 용명령 틀리면 밟아. 이런 유치해요 제가. 정말 사랑과 정이 넘치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재 씨부터 가면 되죠? 네 글자 이상 나라 이름 대기입니다. 단 대한민국 이탈리아 빼고 아유. 하나 둘 셋 우크라이나 하나 둘 셋 에티오피아 하나 둘 셋 카자흐스탄 하나 둘 셋 파라과이 아 선배님 나 진짜 이거 웃음사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형 아니 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카자흐스탄에서 뭐 카자흐스탄 형 푸에르토리코랑 베네수엘라 얼마나... 그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니 네 자라며 네자 이상 네자 이상이랬어요? 그럼 이거 전달을 잘못된 거 아 전달을 잘못한 거야 나 네자인 줄 알았어 이거 없어도 해줘요 아니 저 앞에 아 진짜 우크라이나를 했는데요 아 이거 연습 해줘요 전부 다 다섯 글자였어 형 이럴 줄 알았어 요즘 인물 아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 일단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 빼자 깔깔이 모집을 빼야 할 것 같아 자 어떤 걸까요? 자, 두 번째 동물인데 한 글자짜리 동물입니다. 단, 닭, 개 빼고 하나, 둘, 셋 용 하나, 둘, 셋 학 하나, 둘, 셋 뱀 하나, 둘, 셋 아, 내가 뱀 하려고 아, 진짜 아니, 내가 뱀을 아니, 하려고 아, 이거 욕심 좀 버려 왜 그래요? 야, 뭐야? 무조건 웃음 사냥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왜 내 말을 너 바꿔봐 아니야, 바꿔봐, 그런 거 왜 나를 하라고 맨 처음으로 하냐고. 보내 그래, 그래. 야, 은지야, 맨 처음으로 보내 그래 아주 그냥 고집 불통이셔, 이 형 아우, 정말 그러냐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지 말자, 이 형 지금 몰려서 화해하자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맞아 형, 진짜 형, 진짜 죄송합니다 형, 진짜 아니, 알았어, 나 이게 더 부담돼, 알았어 열심히 해줘 자, 가볼까요? 자, 뭐라 하지 않고 평안롭게 네. 동물의 울음소리 단, 멍멍과 야옹 빼고 하나, 둘, 셋 끼! 끼! 뭐죠? 그게 뭐예요? 그, 저 독수리잖아요 끼! 끼! 날잖아 아, 들었어요 저 독수리 군대에서 들었어요 군대에서 들었어요 네, 군대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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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봐봐, 이거야 천원에서 봤어, 천원에서 그러면 일단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어흥 어흥 하나, 둘, 셋 통과 오케이 하나, 둘, 셋 그 뭐예요? 방울뱀 아, 뱀 하나, 둘, 셋 뭔지 알아야 돼요 물개 물개 하나, 둘, 셋 꽃게 닭이고요 하나, 둘, 셋 화목하게 서로 응원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야 사실 지금 우리 함우성 PD의 중간에 이의제기가 살짝 있었어요. 뭐죠? 왜 왜? 다른 건 다 목소리로 갔는데 네. 아까 해달이었나요? 수달이었나요? 네. 이걸 깨는 걸로. 아니요. 아니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났죠? 소리 났어요.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들었잖아 빨리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극의 어떤 연기의 열정 같은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정말 약간 좀 멋진 라운드였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 받아갈 만하죠 와 감사합니다
황재석 씨 뭐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제가 지금까지 심야 채널을 진짜 구독자거든요. 쭉쭉 보는데 오늘 제일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약간 좀 클린하진 못했습니다. 아, 좀 지저분했는데. 무슨 소리만 하면 되는데 막 다들 웃어. 감독님, 감독님 왔다 갔다 한 번 더 하면 나머지 빼인 거 다시 넣을 수 있을래요? 어? 오! 형 근데 만약에 우리가 틀리면 이걸 또 가져가. 예? 실패하면요? 아 그건 생각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렇지. 스페셜 라운드로 그렇게 한번 하시든지요. 이제부터는 뭐 보너스 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맞추면 저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거꾸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오는 거예요? 대신 틀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나를 빼긴 빼야 된다.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던졌을 때 거기서 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콜 했잖아요 지금. 콜 했어요? 오케이 다시 가져가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아니 이제 성공을 하면 하나씩 받으면 오케이, 준다고. 오케이 알았어. 자리 괜찮아요? 정말. 자리 괜찮아? 아 진짜.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구나 이 게임.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여기가 한 번 있으면 여기가 게임 중독되는데. 아, 게임 하나로 90분을 빼시는 분이야. 아 진짜 재밌다. 경훈 씨 살짝 얼굴이 지금 양패딩이라. 아 이거 핏기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가능을 모르는 해병 무조건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훈 씨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주세요 경훈 씨. 김혜수 훈련 한 5주 차인데 방금 이런 거 뭐 한 거야? 자, 이번 거 공주 이름 대기입니다. 단 잠깐만 어떤 이름? 공주 이름 대기. 단 백설공주 빼고. 어 망했다. 하나 둘 셋. 엄지공주. 하나 둘 셋. 피오나. 하나 둘 셋. 엘리자베스. 하나 둘 셋. 마리 앙뚜아네트. 하나 둘 셋. 평강공주. 하나 둘 셋. 모아나. 하나 둘 셋. 땡! 아! 아! 땡! 아! 아! 나한테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뭐하나 진짜. 내가 일부러 그쪽 안 건드렸거든요. 일부러 안 할 것 같은 거 내가 던졌거든. 충남 공주라도 해야지. 아 그러지 마. 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 무슨 충남? 아니 충남 공주라도 하면 한 컷 맞아 날 거 아니에요. 충남 공주 하면 어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 그 충남 공주 있고 야 충남 공주 있네 지금 황재성 너무 안타까워요. 충남 공주 자존심 상했다 이거 충남 공주야. 이거는 개그맨으로서 자존심도 상한 거야. 아 너무 재밌어. 선배 아 야 오늘 규진이 매섭다 매서. 야 요 요런 거 한 3만 원 주고 살만하네요. 야 우리 뭐 하나 빼야 된대. 예? 세수도구 세안도구 세안도구 진심. 오케이, 진짜 이거 맞추자. 진심. 자 이번에 정말 시원하게 좋은 문제 하나 뺐어요. 우리 모두 상암동이 거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암동에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 아, 가게 이름 단 오기포차 빼고 하나 둘 셋 삼곰식당 하나 둘 셋 우정강 하나 둘 셋 오복식당 하나 둘 셋 남강 하나 둘 셋 쉐쉐 하나 둘 셋 교촌 하나 둘 셋 이비가 짬뽕 하나 둘 셋 주리야 하나 둘 셋 의정부 부대찌개 하나 둘 셋 김둘레 순댓국 하나 둘 셋 기족한 족발 오케이. 야! 마지막에 뭐 무슨 족발? 귀족 있어요. 귀한 족발.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귀한 족발 있지? 뭐라고요? 귀족한 족발? 그러니까 귀한 족발, 귀족한 족발.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있어요. 귀 조금 모르는데 귀한 족발이라고 있어요. 쳐봐요. 아, 있다니까? 가장 맛있는 족발. 그것도 있고 여기 족발집이 되게 세 개나 있어요. 세 개요? 네. 제주 족발집 하나 있고. 네. 제주 족발. 지용이네. 네, 지용이네. 그리고 귀 뭐요? 귀한 족발. 귀한 족발이요? 근데 아니 족발이 그럼 귀하지 야, 그럼 족발이 여러분. 귀하지 안 귀해요? 자 찾아본 결과 상암동에는 귀한 족발 또는 귀족한 족발은 없습니다. 실패! 네, 아쉽지만 이거, 네, 빨리 하나 어쩔 빼시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내가 봤을 때 돌아가면서 써야 되거든? 아. 그러면 막 혹시나 좀 더러워질 수가 있어. 그리고 잃어버려도. 저 정모한 PD 코너 저거 있잖아. 저거 니네 출연료 한 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단가가 얘랑 차이가 나지. 어. 와. 얘를 혹시 샘플이. 빼. 근데 너 아까 2시간 전부터인가 네. 나한테 계속 반말하고 있는 거 알아? 알았어. 빼. 사실 그 자주 가는 데 드린 거죠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 힘내라고 우리 단골 가게 홍보 한 번씩 해주자. 왠지. 아, 네.
그래요. 여러분 상암동에 오시면요 세세세라는 아주 맛있는 호프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푸근한 털보 사장님께서요. 고래나루 선생님. 북엇국을 아주 그냥 맛있게. 양이 일단 엄청나죠. 기가 막히게 끓여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술을 아무리 마셔도 그 북엇국을 먹는 순간 술 다시 시작입니다. 꼭 오세요. 맛깔난다 맛깔나. 자 도영씨. 상암동 최고의 수타 짜장면집 남강. 남강 가나요? 아, 짜장. 아, 남강이죠. 제가 정말 혼밥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네. 남강 수타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 모자를 쓰고 후드를 쓰고 가서 혼자 먹을 정도로 정말 사람을 다시 부르는 맛입니다. 저희가 짜장면을 시키면 탕 하는 소리가 현장음과 그 향과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남강 추천합니다. 중국집. 또 양대산맥 우정각. 아 우정각 배달 이건 여기 또 배달을 배달. 우정각은 사실 배달이죠. 그렇지. 네. 여기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주 선배님이 여기만 시킵니다. 맞아. 참고로 말하면 이국주 씨가 여기서 짬뽕을 계속 시켜 먹다 성대결절이 고추 참선 고추 짬뽕. 난 남강 아저씨만 그 부스로 세 번 들어가는 거 봤어. 하루에 국주 씨 탕탕탕은 안 돼요. 배달은 한 끼에 한 번만 시키는 거고 짬뽕 밥에는 밥을 안 추가해도 돼요. 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배달 아저씨가 들어오잖아요? 국주 선배가 안 시켰어. 그래도 일단 국주 선배한테 와. 갖다 놔. 아저씨, 여기 다 주세요. 여기 다 주세요. 알았어, 여기 아니에요. 여기. 국주 씨 아니에요? 아까 먹었어요. 아, 나 약간 오셨잖아. 진짜 VVIP. 정훈 씨. 이쯤 되면 저희는 사실 웬만하면 이제 좀 가져가라. 알았어요. 이런 느낌. 네 글자 이상의 한국 영화 제목을 대시면 되는데 야 이건 진짜 성공이네. 극한 직업 범죄도시 빼고 하나 둘 셋 태극기 휘날리며 하나 둘 셋 태극기 휘날리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뒷사람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거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럼 결론 내 잘못이네. 플란다스의 개. 하나 둘 셋 천삼개. 왜? 그거는 여이야. 충남 공주 가마순 개라고 해야지. 야 역시 이제 생겼나. 야. 이제 빨간색 음식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고추짬뽕. 하나 둘 셋 고추짬뽕. 땡. 아, 이거 있잖아 음식. 우리 경호 씨가 조금 긴장한 걸 수도 있어요. 형이 저기 타이 마사지로 어쩔 수 없네. 경호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우야 뭐죠 이건 또?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아빠요? 아 괜찮아요. 아빠요? 안 아빠요? 아 좋아요. 아 스트롱? 아 스트롱 스트롱 잠들어 병원 잠들어. 괜찮아요? 아 대충 하시네요. 대충 하시네요 잠드니까. 대충 하시네요 잠드니까. 잠이 가라네. 풀렸다. 오케이. 야 경호야 좋다. 어 풀렸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요거 하나씩 드시면서 그냥 기분 푸시라고. 아니 저희가 화가 나진 않았어요. 아니 저 일단 야 레디 좀 향이 좋거든요. 예. 자 오케이. 네. 괜찮아요? 네. 둘중 하나 빼셔야 돼요. 아 이거 이걸로 그냥. 예. 네. 이걸 아 하나를 빼긴 빼야 되죠. 그러면은 그 저희 다 주세요. 잘한다. 형 우리도 공격해. 아니 우위가 없어. 우위가 없으면 가는 게 있는데. 형 일단 갖고 있어요. 야 와. 진짜 쌀과 휴지를 탐내다가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아마도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 아이스크림 이름 대기입니다. 와. 단 월드콘 비비빅 빼고 하나 둘 셋 구구콘 하나 둘 셋 아몬드 봉봉 하나 둘 셋 메가톤 하나 둘 셋 파시통통 하나 둘 셋 보석바 하나 둘 셋 별난바 하나 둘 셋 요맘때 하나 둘 셋 토마토마 하나 둘 셋 빙빙바 하나 둘 셋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하나 둘 셋 털레임 됐어! 야 이건 됐다 와 이건 됐어 중간에 뭐 하나 있었는데 자 왜 별난바 있어? 별난바 있어요 별난바 있어요 안에 사탕 들어있어 별난바 확실히 있어 비리비리 확실히 있지 이건 다 별난바 다 먹고 초콜릿이 나와 초콜릿 먹으면 사탕이 나와 사탕을 먹으면 비리가 나와 맞아 그게 별난바야 별난바 말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롯데 3강 오호 난 더 이상 얘기 안 해 야 하나 역시 정답입니다
뭐가 좋아? 요거. 뭐. 이거. 아니지, 뭐 가져와야지. 아, 우리가 이기면 하루 빼 갖고 오는 거였잖아. 그래서 시작한 게임 아니에요? 유지랑 쌀. 아, 유마책까지도 있었네요. 아, 유마책? 유마책. 다 합쳐서 10이 안 되네요. 아니, 그걸 바로 합쳐서 다 합쳐서 10이 안 돼. 내가 저기 와서 블루를 진짜 몰라. 그걸 누가 알냐고. 다 합쳐서 10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코너는 이렇게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 뒤에서 문제를 해야 되잖아. 여기서 설명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으로 말해온가 봐요. 자, 마지막이죠. 아, 요거는 자신 있지. 사실 요거는 거쳐주는 게임이다. 왜냐면 우리 희극인들이야말로 표현을 잘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랜덤으로 갑니다. 와, 그게 무슨 소리? 카테고리가 랜덤인가요? 나쁘지 않아.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 속담, 노래 제목, 영화 제목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감정. 다 섞였네. 와, 어렵다. 정 안 되면 몸으로 초성을 만들어 봐. 오케이. 그 선배님만 되는 거 아니에요? 리을 같은 건 어떻게 하죠? 네? 리을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치읓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치읓까지 이런 거 하면 되죠. 쌍비읍 이런 거는 쌍비읍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그리신다고. 야, 너도 선배들 그만 괴롭혀라. 네, 여기서 한 명씩 문제를 푸는데 은지 씨부터 나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네. 씨가 설명한 사람이에요. 설명하고 사람. 한 문제를 성공 또는 뭐 패스 하고 나면 이거 가족 오락관 스타일입니다. 아, 시계 방향으로 바로 돌아가고 그다음 규진 씨 나오고. 상은 여러분의 회식비입니다. 이거는 이게 찐이네. 얼마? 자, 문제당 10만 원입니다. 문제당 10만 원. 20 문제를 다 맞히면 총 200만 원의 회식비가 세금 제외하고요? 아, 진짜. 와. 200이다, 세금 200.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겁나 생색낼 수 있어, 이거. 엄청 나가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 늘 회식을 자주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의 회식비를 딱 내면 네. 히어로가 됩니다. 가자. 저희는 가자, 히어로가 가자. 될 겁니다. 회자가 된다고, 회자가 돼. 이제 우리 절대 안 봐줘. 대한민국 웃음의 중심! 고무신민국 파이팅! 야, 멋있다. 지금 시작하면 될 뻔했네. 잠깐만, 거울로. 저 거울로 보이. 거울로 보여요. 네, 양심적으로. 야, 그 얘기를 해야지. 아, 이 형 진짜 지저분한 형이네. 아니, 난 안 보이지 근데. 거울로 아예 안 보여. 아, 여러분 이 네, 양심, 좀, 네, 양심 고백. 네. 이거 만약에 아까 떨어졌던 거 중에 네. 두 개 끼워드립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감독님, 나 진짜 카메라에 피사체가 보여요 지금 저쪽 카메라. 아, 정직하다. 그만하세요. 피사체. 피사체.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이거 감정이다. 대상수상. 환희! 칭찬. 제발! 환희. 편안함. 황홀함. 정답입니다. 이쪽, 이쪽, 은지야, 이쪽, 은지야, 이쪽. 대체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 정답! 아, 속담이었어, 속담이었어, 이거. 속담이었네. 아, 자, 나, 와, 다이고 갔다. 아, 헤이, 요. 김용명. 아니야, 아니, 와, 헤이. 나 패스했어. 패스. 패스. 왜 이렇게 말은 안 돼? 아, 자, 저기. 그건 무조건 맞춰야 돼. 저 형 거 무조건 맞춰야 돼. 할아버지다. 주차를 왜 여기다 해? 박하사타! 여기 내가 만든 내 구역이야! 프리즈! 한석규! 최민식! 한석규 프리즈! 언제와의 전쟁? 아! 그 순양! 그 순양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꼬리! 선미! 꼬리곰탕! 정답! 야, 저런 설명 좋다! 왜? 뭔데? 왜? 심쿵! 야, 잠깐만. 뭐야 그게? 철렁! 정답! 역시! 당신을 맡을 줄 알았어! 빨리! 당신을 맡을 줄 알았어! 셰프다! 이연보! 최연석?
햄버거. 주먹구기. 접했어. 주먹구기. 어, 주먹구기. 간, 간, 간. 소금 간. 동그라미를 먹고 햄버거! 햄버거! 끼야! 삼고식당? 마포 소고기! 소금? 아 이거 다 왔는데 아 됐어! 아 진짜! 아 저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아 역시! 와! 야! 탁탁탁탁탁탁탁 정강이 안 돼! 닭 정강이 안 돼! 닭강정! 닭뼈! 팔꿈치! 닭뼈! 닭발! 닭뼈! 순살 치킨! 정답! 좋았어! 순살 치킨! 아 정말... 굿! 국성! 무당! 국성! 아! 굿보고 떡! 아! 그건데? 떡볶이매 제사 지낸다? 아닌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떡볶이매 제사 지낸다? 굿을 봐? 어! 굿보고 떡도 먹는다! 굿도 보고 떡도 먹고! 아니 왜 멍청했는데? 아 정말 패스! 네!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아~ 그럼 이렇게 설명했었어야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순서대로 가면 그게 맞았어요. 자, 총 일곱 문제 맞추셨고요. 70만 원 획득하셨는데 아니, 이거 근데 카테고리를 와, 랜덤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왜 저희한테만 이런 가혹한 진짜 어려웠어요. 어쨌든 랜덤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조금 여러분에게 불리한 건 있었다. 카테고리 골라서 한 분이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한 명이 계속 설명해 한 명이 좋지. 좋다. 누가 할지. 두용이가 해야지. 돈을 사냥할 거면 내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우린 돈을 사냥할 거예요. 맞아, 돈을 하고 싶어. 예, 두용이. 두용이 씨 한번 가요. 김두영! 이 중에 대신 여러분이 그거는 고르세요. 아니, 감정은 안 돼. 이거는 두영이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두영이 네가 선택 권한을 줄게. 그래, 그러면. 나는 속담 아니면 영화인데 드라마나 영화가 더 쉬워요. 저도 영화. 저도 영화. 영화 한번 가시죠, 그러면. 그래, 영화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가 제한 시간을 2분만 하겠습니다, 2분. 네, 오케이. 웃음 사냥 안 하고 진짜 찐으로. 그래서 웃음 사냥 안 했다고 한 거예요. 자꾸 웃음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웃음 사냥을 한 적이 짱이 없어요. 막 이러길래. 아니, 그것도 웃기겠다. 내가 보니까 코빅은 합인가 봐. 니 줄을 깔아주고. 이 둘이 설명해도 웃기겠네. 오. 그러면 좀 도움이. 아, 그러면 저희 혜택이죠. 그러면 제가 골라도 될까요? 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 네. 한 명. 용 씨가 선택한 파트너는 누군가요? 김재석. 아 역시 깝스! 야. 깝스! 할머니가? MBC 출신! 돌아온 깝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조세지 오랜만이에요. 캠터우영이 잘도 맞춰보십시오. 타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아 이거지. 와 역시! 협업! 그렇죠. 요거 안 되겠는데. 야, 한 문제 5만 원으로. 아야야야 빨리 해 봐. 자, 빨리 하시죠. 진행시켜. 자, 진행시키시죠. 진행시켜. 자,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자, 바꾸는 거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진행시켜. 자, 가 볼게요. 2분입니다. 2분. 그리고 두 번의 파트너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훔쳐 먹어. 아, 곡성! 곡성! 정답! 곡성이야 이게? 라라랜드! 발레리나? 조커! 아, 정답! 총인데? 뭐 긴 거를 쏴? 총 쏴. JS 공동 경비고요? 비가 내리는데 이걸 태극기 날리며? 신세계! 비가 내리는데 킹스맨! 정답! 어! 그거! 라이언 킹! 그만! 마우리! 곡성 탈출! 그만! 주사기 월드! 아아! 그만! 이게 뭐지? 어? 늑대인간! 야! 어! 아 늑대 소년! 정답! 빨리 뭔데? 누워! 뭐지? 잠깐만! 악마를 보았다! 아니야! 달콤한 인생! 품행제로! 사랑! 몰라 이게 뭔데 이거? 너무 설명 잘한 거예요. 이게 뭐야? 아, DP! 정답! 아저씨! 10초 남았습니다. 집으로! 지붕 등 바이킹! 정답!
여기까지입니다. 야야야 이거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 자 2분 끝났고요. 총 7 문제 성공하셨습니다. 와, 얼마야? 140만 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저는 그 하모니가 좋았던 게 늑대소년. 너 하지만 했더니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주는 거예요? 우와, 우와, 긴장감. 와. 자, 코믹 패스피. 이야, 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아, 나 이거, 야, 이거 풀고 할 걸. 아, 정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사실 코믹이 저희 말고도 정말 많은 또 재미난 코믹이들 많거든요. 뭐, 게으른 사람은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웃는 거 보는 거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코미디언 된 사람들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거 더 많이 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기만 하십시오. 저희는 무대 뒤에서 울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언제든 보러 와주십시오. 저희 코미디 빅링거 나올러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뭐 코미디 빅링거 사랑해달라, 시부야 채널 사랑해달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코미디를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앞에서 뭐 한 거냐 우리. 아. 앞에서 뭐 한 거야? 돈 좀 사. 야, 이거 명언은 10만 원이에요. 명언은 10만 원. 명언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못 맞았어. 야, 이거 왜 그러냐. 바람이.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할까요? 어디 부분은? 나의 이해를 못하겠어. 채널 15야가 여러분 카지노 배우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큰 게임 두 개, 작은 게임 하나.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저! 땡! 가이드! 땡! 뜬란만 뜬란다! 땡! 어떡하지, 우리 팀? 최고로 못하는 팀 아니에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존감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아니, 아니, 오빠, 오빠. 사장님, 사장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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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보! 구급차 하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원 포메이션이라도 만들까? 꼭 해내자. 할만한데? 자제하지 마라. 자제하면 죽. 걸게요. 한 번 더. 15만 원 더 들여서 한 번. 60 걸고 한 판 하자. 그냥 40에 두 판. 뭐 좀 거세요. 10만 원 내면 한 판 더 시켜줄 수 있는. 저게 빨리 꺼내봐. 이거 한 번이야, 한 번. 더 이상은 안 돼. 네.